안녕하세요. 심리학원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거의 완판에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3월 29일이에요. 3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은 방송을 안 하니까 오늘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만 방송을 하면 3월이 끝나요. 그래서 미리 3월 한달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대잔치를 준비했는데요. 화끈한 할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대환장 할인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꼭 구매해 주시는 기쁜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량은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들은 필아분입니다. 이 아이들 요번에 나와서 아마 이 필아분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막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남은 아이들을 오늘 선물로 할인을 해드리는데 꼬리 자르기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수량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점안 돼서 몇점안 되는 아이지만 과감하게 꼬리를 잘라드립니다. 자, 3월 29일 1번은 요 아이예요. 창분입니다. 사이즈가 입구가 12cm예요. 입구 괜찮습니다. 11.5에서 12cm, 키는 9cm인데요. 요 아이도 필화분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렇게 화사합니다. 자, 요 아이 56,000원인데 꼬리 자라서 5만원에 드려요. 자, 5개 있습니다. 5개. 붉은색 하나 있고요. 겨자색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만원에 드려요. 5만원에 드리는데, 한 분이 다 사가시면 25,000원 되고요. 한 세트로 이렇게 두 개만 해서 10만원, 이렇게 두 개만 해서 10만원,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색깔로 말씀하시면 돼요. 빨간색, 겨자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각각 5만원입니다. 꼬리 잘라드렸어요. 자, 2번은, 드레스입니다. 요 아이는 약혼식 드레스 같아요. 제가 그때도 약혼식 드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홍색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두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구는 7cm인데, 이 볼의 넓이는 더 큽니다. 9cm 정도 돼요. 키는 10.5cm예요. 이 아이 꼬리 잘라서 77,000원인데 7만원에 드려요. 7만원에 드리면은 두개 세트로 해서 14만원이 되죠. 14,000원이나 할인된 거예요. 딱한 세트 이렇게 두 아이 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두개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품고 싶으신 분은 2번이 찬스입니다. 2번입니다. 3번은 어깨가 없는 드레스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두 개만 남았습니다. 다 판매가 되고 두 개만 남아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 아이도 할인해 드립니다. 전체 크기는 9cm, 그리고 내경은 6.7cm, 7cm 되죠? 키는 10cm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77,000원이에요. 77,000원. 붉은색도 이쁘고요. 겨자색도 이뻐요. 노란색이죠. 77,000원짜리 두개 해서 14만원 되죠. 14,000원 할인되는 거예요. 딱한 세트 있습니다. 3번입니다. 커다란 창분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 들어가요. 자, 입구는 16cm예요. 16cm. 사이즈 넉넉하죠? 키는 14cm입니다. 저 이렇게 빨간색과 아주 진한 녹색이 있는데 기품 있는 고급진색입니다. 저 이런 모습이에요. 요 아이는 여기 그 치마 자락까지가 볼이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좋은 아이입니다. 참을 심어주셔도 좋지만 애완염소가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제품을 심어도 아주 좋은 아이고요. 합식하기도 좋은 아이죠. 이 아이는 11만 2천 원입니다. 11만 2천 원. 두개 하면 22만 4천 원이에요. 네, 이 아이의 꼬리 딱 잘라고 10만 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두개 하시면 20만 원에 가져가시는 거고, 할인이 2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는 없고, 딱이두 아이만 있어요. 4번입니다. 여러분을 겁나 거하게 할인을 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좀 그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죠? 오늘은 또이그 금강분도 할인 들어가요. 22,000원짜리만 할인해 드려요. 이거는 9.5cm, 키는 10.5cm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아이 하나 있고요. 붉은색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아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 세 개 하면 66,000원이죠. 근데 꼬리 자르고 6만원에 드립니다. 어제 그 6만원 이상 요 아이 드리기로 했는데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드리기가 좀 10개 막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그런 험난하니까 다른 아이로 대신 드려서 요 아이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6번에 6만원 이상 2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에다가 더 할인, 6,000원 할인에다 덤까지 드리는 거예요. 5번입니다. 6번이 코사지가 있었다면 6번은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코사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코사지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좋아하는 모델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엔 코사지가 있는 아이 한 세트, 코사지가 없는 아이 한 세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입구는 9.5cm, 키는 10cm인데요. 아래가 볼록하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11cm 되는 아이예요. 분홍색 하나 있습니다. 이쁘죠? 붉은색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22,000원짜리 3개에서 66,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6만원에 드리고 6만원이 넘었으니까 요 따라가는 아이 2개 덤으로 드립니다. 딱두 세트만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많이 준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준비해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두 아이를 묶었어요. 붉은색과 분홍색인데, 색깔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 아이는 붉은 톤은 마치 크리스마스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이런 모습이에요. 꽃이, 새송이, 네송이 좀 꽃이 많이 붙어 있는 아이들로 준비를 했어요. 요 아이는 볼 모양이 달라요. 자, 요런 모습의 아이들이었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꼬는 9cm, 키는 11cm예요. 또 이렇게 아랫도리가 더 넓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11cm 되죠. 또요 아이 6만, 아니, 22,000원에서 두 개, 44,000원이에요. 또 택배비가 문제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여사님께서 다리가 너무 귀엽다고 다리 있는 애를 갖다 달라고 그러셔서 다리 있는 애 찾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사님 드리고 또 이렇게 다리 있는 아이가 더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요. 다리가 너무 귀엽대요. 미니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입구는 5cm, 키는 6cm 되는 아이. 6,500원짜리 3개 하면 63,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요 아이를 한두 개는 꼭 그냥 서비스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55,000원에 드려요. 얘가 44,000원, 6만원 되죠. 아니, 이렇게 하면 5만원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반 정도는 서비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55,000원, 7번입니다. 이렇게 미니분과 어른분 함께 가져가시면 돼요. 1번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더 단정해요. 이 아이는 화려하고 이렇게 두 아이 준비했어요. 입꼬는 9.5cm, 키는 11c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은 한 11cm 됩니다. 이 아이도 22,000원짜리 두 개에서 4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다리가 있는 아이 두 개, 다리가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이 아이는 꽃만 맞춰드렸어요. 이렇게 세개더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6cm, 이 아이는 5cm.
크기는 6cm 되는 아이입니다. 63,500원인데 역시 이 중에 또 하나 반은 그냥 서비스예요. 그래서 55,000원에 드립니다. 8번입니다. 9번은 건이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냉큼 가져왔어요. 이거는 11.5cm, 키는 10cm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이뻐요. 그 보석 색깔과 빛이 굉장히 어울리죠. 자,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은 이 아이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빨간색인데 이 아이는 분홍색에다 보랏빛 그 큐빅이 있어요. 또 보라색입니다. 이쁘죠? 자, 이렇게 새 아이 15,000원짜리 3개에서 45,000원이에요.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4만원에 드립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루지공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방사방한 분홍색 꽃이 있습니다. 바탕도 분홍빛이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꽃이 쏟아지는 모습, 뒷모습은 이렇고요. 라인은 빨갛습니다. 빨간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파란 하늘에 빨간 능소와 같은 아이가 쏟아지고 있죠. 뒷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두 아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할인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전체 크기는 11cm, 입구는 9cm, 키는 7.5cm예요. 제가 세트로 색깔을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요렇게 두 아이가 남은 거예요. 예, 소파기, 예, 그 다리 조각된 아이,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정교한 소파기여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38,000원이잖아요. 두개 하면 7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7만 원에 드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이거든요. 마지막 아이는 제가 할인을 해드리죠. 자, 이 아이 10번입니다. 10번은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38,000원짜리죠. 빨간 꽃이 있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빨간 풍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꽃구경 가는 아이라고 할수 있죠. 이 아이는 전체 크기 11cm, 입구는 9.9cm, 키는 8cm.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9cm고요. 입구는 7cm, 키는 6.5cm입니다. 38,000원, 27,000원.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65,000원이에요. 65,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지막 아이가 되겠어요. 오늘 판매하는 아이들은 다 마지막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거나.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0.5cm, 전체 크기는 12cm, 키는 11cm입니다. 주물럭뿐이죠. 주물주물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모형이 이뻐요. 모양이 이쁜 아이. 요큰 아이도 있고요.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입구가 8cm, 키가 9cm인데 전체 크기는 1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내추럴한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도 이제 마지막 아이가 돼요. 그래서 할인 많이 들어가요. 24,000원짜리 두 개에 38,000원에다 12,000원짜리 두 개에 24,000원 더하면 72,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려요. 왜 55,000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55,000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55,000원에 요 아이들 품어가시면 됩니다. 4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13번 유아인은 라푼젤이에요. 유아인은 신상입니다. 여러분한테 소개도 안 해드린 아이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아이인데 이런 모양으로 라푼젤에서 또 항상 그 釉약을 안 바르고 만드셨는데 또 釉약도 발라서 조금 고급지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자, 유아인 45,000원짜리인데 45,000원 받으면 오늘 할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꼬리 잘라 드릴게요. 아, 이렇게 일부러 할인하려고 난리가 난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 크기는 10cm, 이거는 8cm입니다. 안으로 몰아서 그래요. 그리고 키는 11.5cm입니다.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45,000원짜리입니다. 4만 원에 드릴게요. 13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할인 들어갈게요. 14번, 이 아이는 14번이고, 이 아이는 15번이에요. 꽃병을 가진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14.5cm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빛나고 있어요. 이와이 25,000원짜리인데 2만원에 드리고요. 이와이는 입구가 좀 넓어요. 저는 12cm 되고 키는 13cm 됩니다. 저 요즘 그 피는 산수유 꽃 모양이 이렇죠? 산수유 꽃나무가 있는 아이 같아요. 자, 이와이도 2만원에 드려요. 14번, 15번, 2만원입니다. 완전 큰 아이입니다. 나팔꽃 모양으로 돼서 입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입구가 18cm 됩니다. 18cm, 키는 17cm 되는 아이예요. 27,000원짜리죠. 지금 좀 색깔이 안 맞아서 보라색이 두 개고 분홍색이 하나예요. 그래서 할인 들어갑니다. 보라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개예요. 27,000원짜리 세개 하면 81,000원입니다. 근데 2만원, 2만원, 2만원 하니까 6만원이잖아요. 뭔가 섭섭해요. 그래서 65,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도 81,000원에서 65,000원이니까 많이 할인해드렸죠. 자, 이렇게 대품 커다란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와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몸이 좀안 좋았어요. 심한 근육통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오늘 좀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고 근육통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하러 가는 날은 그 포장하는 게 무서워서 준비를 조금 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준비를 조금 했는데 영상 찍으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겠다. 곧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아이는 17번인데요. 어제 판매됐던 아이죠. 모두 완판이 됐어요. 다 완판이 되고, 이 아이는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 14,000원짜리인데 4개밖에 안 남아서, 거기다가 그림이 똑같아서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에게 드리려고 이 아이도 할인 들어가요. 입구는 14cm, 13.5cm, 키는 11cm입니다. 14,000원짜리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만원, 52,000원이죠. 52,000원인데 또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6,000원짜리 제일 인기가 많았던 아이예요. 입구는 13.5cm, 키는 13.5cm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제가 고백을 할까요? 요 꽃의 그림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이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발견이 돼서 판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넣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아이는 할인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18,000원짜리지만 한 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74,000원인데 64,000원에 드릴게요. 그림이 똑같아도 괜찮고 여기 좀 문제가 있는 아이도 괜찮고 하시다면 이 아이 6만원에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17번입니다. 18번입니다. 설화분이에요. 화분에 이렇게 콧사지가 이쁜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챙겨오는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무조건 챙겨오는 병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새 아이가 남아있어요. 이 아이를 저 뒤에 웃는 아가씨 파란 아이 이 아가씨 16만원짜리 판매할 때 띄워주려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두 개만 있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보내버리고 저 웃는 아이 아가씨는 판매를 안 할려 생각인가 봐요. 그냥 뒤에다 이렇게 놓고 너무 이뻐서 판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론 드리겠지만 제가 좀 지칠 때까지 이렇게 보려고 세팅을 해놨어요. 너무 이쁘죠? 아, 저 서랍은 얘기하다가 삼성포로 빠졌습니다. 자, 입구는 10.5cm, 키는 12cm 농분이고요. 입구는 12.53cm, 키는 10cm, 이 아이는 창본입니다. 이렇게 3종 남아있는 마지막 아이죠. 그래서 다음 가마가 열리면 또 이쁜 아이가 나오면 판매하겠지만 지금 가마에서는 이 아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 지난번에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서 5만원에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뻐하시라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18번 6만원짜리 5만원에 드립니다. 마지막 아이입니다. 저이 아이는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이 누나하고
이돈 남동생들을 남겨놓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남매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이 제가 없는데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분 판매를 안 하거든요, 사무실에서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화분이 이뻐서 구경하러 왔대요. 젊은 남자분이서 아그그 그놈 참 희한한 놈이구나. 속으로 그러면서 왔더니 장모님 될 분한테 인사를 가는데 화분을 선물해드리고 싶대요. 아마 젊은 남자분이지만 취향이 이런 꽃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화분을 소개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화분, 이렇게 다 섬섬하게 조각을 해서 붙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거죠. 몸통에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파는 그런 부조 같은 작품이 뛰어난 그런 요런 화분은 어디서 받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께 산세베리아를 여기다 가득 심어서 보내드리겠대요. 신발장 같은데 냄새 나는 곳에 공기 정화용으로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 또 자스민 또는 천리향 또는 철추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는 대품입니다. 다육이 이렇게 큰 화분에 심을 다육이가 있으면 심으셔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면 관엽식물 돈나무 막 이런 거 심으면 아주 좋아요. 자, 전체 크기는 15cm예요. 15cm인데 전주가 두껍죠. 그래서 내경은 21cm입니다. 21cm니까 양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전체 크기가 24cm, 내경은 20cm, 이쪽이 1cm 적습니다. 키는 23cm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오늘 제가 사실은 할인해드릴 물건이 많지 않아서 이 아이를 할인해드리려고 꺼냈습니다. 19만 원에 드릴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 19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은 할인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마음에 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